안녕하세요. 여기 제주도입니다. 이게 뭔지 아세요? 해바라기. 작년에 났던 곳인데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리고 저쪽에 진달래꽃, 찰쭉꽃 피었고요. 참 신기하죠? 뭐 아무것도 한건 없는데 저희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대추도 많이 자랐고요. 그리고 요거는 대추고요. 이거는 석류. 올해는 석류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. 대추는 많이 열렸거든요. 네. 해가리 하나 봐요. 원래 한 해는 열리면 한 해는 안 열린다고 그러잖아요. 저 하늘하늘 예쁘죠? 핑크색 꽃. 그리고 저희 집, 감나무인데, 감도 하나도 안 열렸어요. 제주도는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요. 열매가, 과일이 잘안 된다고 해요. 지금 포도, 작년에 이거 포도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올해는 정말 작년엔 한 10송이 따먹었나요? 근데 올해는 저 뒤쪽으로 엄청 많이 열렸어요. 와, 엄청 많이 번졌네요. 아주 매일매일 달라요. 이거 국화꽃 보이시죠? 국화꽃이 저렇게 국화나무가 키가 너무 많이 컸고요. 이런 데도 다 이게 국화예요. 국화도 씨가 있나 봐요. 꺾꽂이 해가지고 자란 것도 있긴 한데, 씨가 떨어졌는지 그 주위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. 소나무. 저쪽에 과, 저기, 이거는, 이것도 저기예요. 저쪽, 저것도, 귤나무. 올해는 해바라기 씨가 나왔네요. 아, 저기 저거 보이시죠? 수국입니다, 수국. 수국이 저 뒤에 하나 또 숨었어요. 양나무 뒤에. 잘 죽고. 와, 이거 새싹 난거 보여드릴까요? 와, 새싹이 아주 4일 만에 쑥쑥쑥쑥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. 와, 정말 신기하죠? 수국, 소나무, 동백나무. 와,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, 새싹이. 이때쯤에. 그리고 이쪽. 수국이 저기도 또 있죠. 올해는, 와, 이것도 너무 잘. 해바라기 꽃 엄청 많이 보겠어요.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는 토라니. 자꾸 알아서 지가 나오네요. 저게 마린골드예요. 잎새기도 먹을 수 있고 꽃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약으로 쓴다더라고요. 마린골드. 이게 마린골드입니다. 이거 귤나무가 하나 있대요, 귤나무. 고추가 너무 가까이 심어가지고, 이렇게, 아우, 엄청, 지금 많이 열려서 엄청 많이 벌써 따먹었어요. 따먹고, 이렇게 잘 됐어요. 이것도 귤나무, 가지나무, 가지. 네. 가지가 꽃이 펴서 열리고 있나요? 옥수수도 많이 열렸습니다. 보여드리고요.
우리 집 소나무들이 많죠? 이것도 엄청 예쁜데, 이름이, 이거 너무 예쁘죠? 이만 듣겠습니다.